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거든요. 요즘에 해외에서 되게 화제가 되는 사진이래요. 무슨 사진이냐면 운동화 사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 다 다르게 보인대요, 색깔이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제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나 봐봐. 내 눈에는 그 핸드폰으로 보잖아. 핸드폰으로 볼 때는 나는 분명히 저게 민트색으로 보였어요. 민트색으로. 근데 이거 데스크탑으로 보니까 흰색에 분홍색으로 보여. 이게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? 파스텔 핑크. 민트 그린, 핑크, 파스타 치어색. 민트 많던데.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. 민트색이랑 그 파스텔 핑크색이랑 갈린대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갈리고 있어요. 있잖아,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민트로 보였거든요, 민트색으로. 근데 지금 이 데스크탑으로 보니까 또다시 하얀색이랑 핑크색으로 보여. 생맹인가? 민트색이 아니라니까! 내가 봤을 때, 내 지금 현 눈깔로 봤을 때는 분홍색에 하얀색이라니까? 아무튼. 컴으로 보면 핑크고, 그치, 그치. 내 말이 맞지? 내 말이 맞지? 그렇다니까? 그러니까 여러분들,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. 이게 뭐 화제의 사진이다 이러는데요. 그냥 옌병하는 겁니다. 옌병, 땀병에 가다버린 속병이 걸려가지고.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실제 색깔은, 하얀색에서 분홍색이야. 하얀색 선에 분홍색 운동화인데, 이걸 사진을 찍었잖아. 그리고 기계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색깔이 살짝 흐릿흐릿하게 보이니까 이게 아니야, 내가 맞아, 아니야, 내가 맞아 이러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나 관종 사진이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. 막참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, 별의 별게 화제야. 그렇지 않습니까? 아무튼 저도 좀 화제된 사진으로 좀 울거 먹었습니다. 나이도 좋아요. 신기하진 않아. 이게 민트던 핑크건 뭔 상관이야? 내 운동화도 아닌데. 그치?